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.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, 우리 새해에는 조금 더 뜨겁게 주님 예배합시다. 새해에는 조금 더 뜨겁게 주님 예배합시다. 새해에는 우리 주님 조금 더 주님 뜨겁게 찬양합시다. 새해에는 우리 더 주님 뜨겁게 찬양합시다. 네, 우리 시간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
이번 2014년 저희 공동체의 표어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? 온누리교회의 표어를 아신다. 2014년 네, 아무도 모르시나요? 2014년 우리 온누리교회의 표어는요 은혜와 진리입니다. 우리가 2014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참된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,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따뜻한 집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모릅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...